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4월 22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부터 한번 챙겨보자면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2.67%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3.48% 하락, 반도체 지수도 4.73% 하락했습니다. 자, 독일도 3.99% 하락. 어저께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크루드오일 내지는 유가들이 전전일이죠. 마이너스 결제되는 그런 선물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월물이 2월 되면서 실물을 인도해야 되거든요. 선물을 샀다면요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장 창고가 꽉 차 있는 상황이고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백약이 처방이 무효할 정도로 상당히 기름이 낙폭이 컸는데요. 어저께도 여기 보시면 23달러 정도 시작했거든요. 새 월물이요. 6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게다가 다시 반등한 것이 13달러니 이거 뭐 6달러, 10달러 이런 진폭은 우습게 하루에 나오고 있으니까 세계 증시가 상당히 좀 흔들림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미국 다우선물 다시 재개하고 있는 다우선물은요. 플러스 0.11% 상승, 나스닥선물 0.05% 상승, 크루드오일도 20% 상승 중입니다. 그렇지만 전일 낙폭이 상당히 컸다. 전일 기준으로 보면 한 8달러 정도 빠졌으니 상당폭 빠졌다. 여기가 시초가입니다. 자,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도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만 간단히 보셔도 당연히 나올만한 조정입니다. 그죠? 당연히 나올만한 조정이에요. 하지만 추가로 더 뭐 세게 하락을 하면서 중요하죠. 다우 같은 경우에 중요합니다. 밑으로 처지게 된다면 상승하는데 상당 걸림돌 되고요. 나스닥도 강하게 올라온 만큼 조정폭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흐름으로 본다면 감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환율도 또 살짝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엔화, 뭐 유로화, 위안화 다 같이 강달러 기조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전일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 때문에 상당히 장중에 폭락했다가 그것이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소식 때문에 강하게 반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코스닥 5% 이상 급락한 상황에서 그래도 마감할 때는 조금 땡겨서 끝나서 다행이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아시아권이 다 좀 약세에 처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크게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아쉬운 것은 외국인이 드디어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이틀 연속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그 매수를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주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상황인가, 위험관리 따윈 도저히 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해서 전략 비축유 매수도 느리고 감산 합의가 5월부터 시행되는데 이것을 좀 조기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고요. 또 새롭게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인원 감축하지 않고 급여 지원 급여 지급한다면 지원하는 정책 하원에서는 통과됐고요. 이제 상원에서는 통과됐고요. 하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23일 날 표결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조 예산 합의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안에는 병원 그리고 검사 하는데도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또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고 중국은 GDP 하향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도 0.2%포인트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 그냥 큰 흐름으로 보자면요. 조정 받을 때 됐다 이겁니다. 급락 이후에 제법 반등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면 쉬어가는 것이 이상할 바가 하나도 아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전일과 같이, 제법 크게 밀렸었는데 땡겨준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코스닥은 조금 흔들림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뭐, 그죠? 테마성의 종목들이 코스닥 위주로 많이 있으니까, 고점 부위에서 매도 차익, 하는 물량들이 많이 쏟아진다면, 하락이 순식간에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저께 잠깐 봤죠? 조심도 하셔야 되고, 동이 20일 지지권 코스피 하락하더라도 지지 반드시 좀 해줘야 되고요. 코스닥도 60일과 20일이 거의 이제 큰 격차가 없으니까 60일에서 멈춰주는 전일과 같은 상황이면 벨이 굿이고요. 처진다 하더라도 20일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팀원들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하죠. 자, 지금 동시효과 출발 상황 한번 챙겨보자면요. 코스피 0.9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4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동시효과가 현재 좀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양호합니다. 왜? 먼저 좀 눌러놨거든요. 그죠? 하이닉스도 8만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죠?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인데 위로 빨리 올라타야 돼요. 기관외국인 쌍클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5만원대 지켰으면 더 좋은데 일단 49,000원권 지키면 별 무리 없다. 그죠? 20일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도 빨리 올라타야 돼요. 전일 기관외국인 쌍클이 매도 나왔고요. NC소프트도 전일 하락했다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탈되면 곤란하니까 빨리 65만원권 1호 위로 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기관이 외국인이 매수 좀 해줬죠. SK 바이오랜드도 전일 폭락 나왔거든요. 여기서 사 넣으세요. 딱 했습니다. 그죠? 떨어지는 칼날을 아무 때나 받으면 안 됩니다. 시장 악재로 폭락했다가 그대로 끌어당기는 거 보고는 매수. 일단 그렇게 진행했다면 단가가 23,5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못하고 풀베팅되어 있는 인원들은 24,000원권 정도 단가인데 이것도 보면 여기 지지권에선 강하게 끌어당기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크지 않으니까 적절히 조금 봐가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제법 들어오는 종목이거든요.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SK 바이오 파운과도 연관돼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크게 우려하진 않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상당히 전일 강세 보였었어요. 물론 크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아니고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전일 플러스권 좀 그죠? 많이 유지했었거든요. 자, 셀트리온도 20일 이탈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단기 박스권입니다. 단기 박스권이기 때문에 적절히 22만원권 정도 가면 차익 실현 조금 했다가 또 내려오면 조금 사놓고 하는 전략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것이 힘들고 그냥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은요. 20일 이탈하면 되지 않습니다. 20일 이탈하면 밑으로 많이 밀릴 수 있거든요. 반드시 좀 주시하셔야 되겠고요.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어요. 자, 참, 시총 상위 종목치고는 참 아이러니할 정도의 모양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욕심을 많이 내지 마시고 적절히 비중을 손실 보지 않고 있다면 내지는 손실을 보고 있다더라도 흔들림 나오면 비중을 반드시 좀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공중에 붕 떠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남북 경협주들 어저께 또 상당히 흔들림 나왔는데요. 이 고점 부위에 따라간 분들 상당히 어저께 또 상당히 마음고생 많이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 시작합니다.
자, 삼성전자 1% 하락 출발했고요. 하이닉스도 0.62%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장 1%씩 마이너스 출발했고요. 삼성전자 오늘 하이닉스 일단은 더 추가 하락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거든요. 자, 기관 외국인이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방어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매도를 강하게 하면서 시장 추가 하락하는데 그죠? 매도로 나올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엔소프트 비교적 양호합니다. 엔소프트 반드시 가져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게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리니지라는 게임이 상당히 중독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리니지 M2까지 아마 출시되어 있고, 게임 좋아하면 그래도 엔소프트입니다. 자, SK 바이오랜드도 조금 처져서 시작했습니다만, 전일 반등 강하게 나오고 지켜준 자리에서 일단 지지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고요. 8만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8만원. 셀트리온은 21만원대 쳐져서 시작했습니다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현재 갭 하락 출발해서 1%, 1.2% 양대 시장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갭 상승, 갭 하락해서 출발했습니다만 끌어당기려는 시도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현선물, 선물 2,400계약 매수해주면서 일단은 추가 하락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자, 추가로 더 강하게만 밀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왜? 미국 시장 빠진 부분 정도 어저께 장 중에 우리는 벌써 그것을 한번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죠? 추가적으로 1% 정도 빠지는 것이 미국이 3%씩 빠지고 하는 거 하고 계산을 해보면 전일 빠진 부분이 있어서 선반영도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일단 외국인이 지속 오늘 매수세 유지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프로그램 매수세 일단 유입됩니다. 좋은 거예요. 일단 소폭이나마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고 있다. 자, 항공주 하나 빼고 다 팔았습니다. 항공주 하나 빼고 다 팔았고.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른 섹터보다는 그래도 작게 빠지고 있습니다. 먼저 좀 조정 받았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관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되게 세게 때리고 싶어 하진 않는다. 그렇게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나중에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남북경협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골고루 다 빠지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이러면 일단 다행이에요. 일단 엔씨소프트 외국계 매수세 들어와요. 핵심 포트입니다. 핵심 포트. 외국인들이 매수하려면, 기관이 매수하려면 이거 안 사놓고 안 돼요. 왜?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0종목, 20종목 프로그램으로 매매하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고요. 그거 빼고 안 돼요. 이거 3개 빼고 할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적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시장이 변동성 심하고 크게 흔들리고 하는 시점에서 하락할 때 만약 같이 좀 빠지더라도 금방 매수세가 기관 외국인 들어온다면 반등도 쉽게 나올 수 있고, 기관 외국인의 바스켓에 들어가는 종목으로 같이 한다. 셀트리온 삼형제 여전히 강세네요. 야, 셀트리온 삼형제가 생각보다 강해요. 기관이 매수를 좀 해주면 좋은데, 기관이 좀처럼 매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장 초반에 상당히 변동성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야간 선물 코스피 200 거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파생 상품들의 포지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장 초반에 한 30분 가까이 변동성 치열하고, 장 후반에 한 3시, 2시 반 이후로 상당히 또 변동성 커지는 요즘입니다. 자, 환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환율 약간 주춤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33원입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73 빠져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데미지 입을 거라고 예측을 하던데, 데미지 입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생각하면 안 돼요. 4% 빠졌는데 1%도 안 빠져요. 물론 스쳐 지나가는 반도체 지수가 안 좋았으니 조심하자 이런 차원일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큰 흐름을 더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전일과 전전일 미리 많이 눌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밑으로 때리기보다는 잘안 죽잖아요, 그죠? 오히려 반등할 때 여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할게요.
그래서 전일도 매수했습니다. 전일도 매수했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비롯한 셀트리온 삼행제 너무 도망가듯이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고점 부위에 어느 정도 왔다 싶으면 조금 줄이고 밑에 내려오면 사놓고 가능한 사람은 그렇게도 가능해요. 계속 박스권입니다. 그러나 그게 되지 않는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일 이탈하는 음봉 나오면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좀 받아 넣는 그 전략 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극심한 장세에서 어저께도 저점에서 던진 사람들 상당히 많죠. 혼자 하시기 힘든 장입니다. 닥터케어 같이 하시죠. 자,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수익률이라든지 회원 가입 절차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시 후원 달러 표시로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미국 선물이 조금 흔들리니까 가치 밑으로 추가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자, 신규 매수 자제해야 됩니다. 시장 처지고 있어요. 지금 사들어가면 안 돼요. 가격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된다? 적어도 기관 외국인이 사 들어오고 그다음 시장이 반등하고 종목이 이렇게 봤을 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그때 사도 사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이 갑자기 좀 많이 밀려요. 그죠? 미국 선물이 밀리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이 밀립니다. 거의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볼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체크해 보면 돼요. 왜? 밀리고 있으면 아 미국 같이 밀리겠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한번 챙겨보면 그렇게 밀려 있습니다. 올라간다 싶으면 챙겨보면요 여지없이 미국 선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완전 거의 99% 정도 지금 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 선물이 좀처럼 안 던져요.
자, 셀트리온 했을게요. 그죠? 손실이 아니다 하시면 적극적으로 챙기시고요. 손실인 분도 8만 무너지면 축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시장 무너지고 있습니다. 토하시지 말고. 왜 참하는가 하면요. 미국 선물이 양봉 하나 5분 보면서 뜨거든요. 아직까지는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하려는 의사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방으로 확 때려야 되겠다 싶으면 벌써 뭐 1000억 이상씩 막 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 플러스권에서 약간 마이너스로 넘어간 정도니까 일단은 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자, 연기금이 코스닥엔 10억 들어오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300억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셀트리온 삼형제가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항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잘 보이지 않고요. 남북 경협이 빨간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 컴퓨터, 뭐 원격 진료 관련되어 있는 업체죠.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그만한 상황입니다. 바이오도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일단은 하이닉스가 여기 전저점 구간도 있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도 일단 있습니다. 그죠? 푹 깨고 내려가면 시장 박살나는 거고요. 같이 빠지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도 49,000원 참 지키면 좋겠는데 일단 밀리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20일 권역인 20만 8천원 정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8만원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씀드렸고. 동의,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머지 골고루 팔아요, 골고루. 디피씨 이런 종목도 딱 어저께 포인트 어느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이마트는 반등 시도 나오다 그대로 무너지네요. 이거 제외. 시장이 좀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1.72% 하락, 코스닥도 1.71% 하락. 기관은 여긴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2,500계약 정도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선물이 현재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마이너스 전환. 우리나라도 같이 빠집니다. 현재. 자, 일본도 0.95%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일단은 상당히 중요한 지점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코스피가 전일 쇼크로 밀렸던 위치까지 왔거든요. 여기를 더 이상 밀고 내려가면 좀 좋지 않습니다. 마지노선은 20일인데요. 더 강하게 밀리기보다 적당히 여기서 박스권 정도라도 그죠? 마이너스로 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당히 좀 땡기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 코스닥도요. 프로그램 다시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이 저렇게 심하게 계속 되는 경우를 잘못 봤는데 선물은 계속 사고 현물은 자꾸 팔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뭔가면요, 도대체 외국인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장이 지금 제법 많이 올라올 때 현물은 던지면서 선물을 사줬다. 계속 누려나가거든요.
우리나라 신용평가가 AA로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발표도 있었고, 좀사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지금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수 역대급으로 가져가는 부분 나쁜 건 아닌데, 숨은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렇게 하는지. 현물을 매도하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전부 다 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현물을 매도한 거에 대한 반대 포지션인 선물을 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역대급으로 사 들어온다 이거죠. 역대급으로 사 들어온다는 거는 지수 상방에 베팅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올라갈 것 같은데 현물은 왜 파냐 이거지. 그죠? 현물은 그럼 밑에서 좀 잡아왔던 수익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을, 일단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수익 차익 실현하고, 혹시 모를 상방향에 대해서는 선물로 매수를 한다? 그 정도밖에 이해를 할수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정도밖에. 여러분들도 궁금해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누적, 선물 옵션 누적 만기 손익 차트가 보면 외국인과 연기금 상방향입니다, 상방향. 그죠? 다른 건다 하방향인데, 개인 하방입니다. 외국인 상방향이에요, 연기금도. 그래서 되게 큰 우려는 하고 있지 않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워낙 뭐 흔들리니까요. 그죠?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긴 흐름을 보면 조정도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오름폭이 얼만데, 그죠? 긴 흐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림 있는 구간이고, 엔소프트는 양호하게 다시 반등 중이고, 미국 선물 더 빠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도 비교적 잘 버티고 있습니다. 수익 중인 분들은요, 등락 상당히 심하니까 83,000원권 정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면 다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줄였다가 8만 원권 오면 늘렸다가, 이 단기 트레이딩 할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다 던질 필요는 없다 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 하락폭 정도로 지금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성전자도 진짜 강해. 우리 가지고 있는 인원들이 있거든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매수 의견 안 드렸습니다. 매도 이후에 어중간한 위치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혼란만 가중하기 때문에 그냥 패스합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 거 케어하고 있습니다. 잘 가요 현재. 와우. 여기서 차는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잘 간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한번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도 반등 시도 일단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엔소프트 플러스 전환 일부 직전. 자, 시장하고 연동된다는 게 확인되시죠? 적어도 포트폴리오 이러면 저는 만족합니다. 시장보다 더 강하게 가면 더 좋겠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등과 같이 플러스 나는 종목들도 있고, 나머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한 고비만 넘겨준다면 크게 폭락하기보다는 증시 안정 펀드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방어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크게 우려할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곰돌이님, 현금 얼마 있다? 남겨보십시오. 현금 얼마 있다? 상관없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번, 두번 정도 적당히 저점 확인되면 나중에 상황 봐서 오케이. 한 번, 두번 정도 바닥 확인하면 그때 들어갈 거예요. 시장도 조금 안정되는지 여부 확인하고 미국 선물도 플러스권 어느 정도 유지된 거 확인하고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양봉 두 개로 올려 쳐주니까 그죠? 우리도 같이 올라오죠?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자, 외국인 매도세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약한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약하고요. 기간은 매수 안 들어올 것 같아. 기간은 한번 이렇게 포지션 잡으면 잘안 바꾸거든요. 봐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한테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외국인 선물도 뭐한 2천 계약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곰돌이, SK 바이오랜드 500만 매수. SK 바이오랜드 500만 매수. 너무 쫄지 마요. 너무 쫄 필요 없어요. 다른 분들은 거의 풀베팅이니까 공식 채팅으로 안 날리겠습니다.
자, 시장의 아주 중요한 저점대를 현재는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 미국 선물이 일단 반등 시도하면서 나스닥 선물 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같이 반등 시도 중입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전일 빠졌던 규모하고 미국 빠졌던 규모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어저께 하고 우리 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미국 빠진 만큼 어저께 장중에 좀 반영됐고 추가로 더 빠졌으니 이 정도 반영된 거는 크게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고요.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 잡히고 있습니다. 엔씨소프트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고요. SK바이오랜드도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LG와 카카오, 현대건설 매수 잡히고 있고, 엔씨소프트 매수 잡히고 있고, 디피씨. 삼성전자, 현대차 매도, 네이버 매도, 삼바 매도, 야,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 완전 춤을 춰요, 그죠? 자, 오늘도 여전히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네요. 도대체 돈들이 다 어디서 오는지, 그죠? 야, 참 대단합니다, 그죠? 오늘도 코스피 1,192억 들고 있어요. 코스닥도 600억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와. 이번에 반드시 외국인이 매도를 해도 개인 투자자로 지수가 반등할 수 있다는 걸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반드시 좀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맞는 건데. 자, 셀틴은 헬스케어 3% 갑니다. 와우. 셀틴은 삼행제가 뭐가 진짜 있긴 있는가 봐요.
이거 진짜 모양이 진짜 기이하지 않습니까? 시총 상위에 시총 상위. 잡주야, 뭐, 이렇게 흔들리는 거, 뭐, 천지로 있습니다만. 와, 이거 진짜. 죽지 않겠소라는 의지가 상당한 것 같아요, 현재는. 도망가듯이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적당히 챙겨서 가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채팅창이 역대급으로 조용하네요. 그죠? 자, 바이오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힘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주 이런 거 타지 마십시오. 급등 나갑니다. 잘 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 다 약세입니다. 거의. 그죠? 태훈님, 꿀물님, 쉽게 말하면 변곡 구간이라 그랬습니다. 뭔가 하면 20일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8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여기 상단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좀 청산,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그러한 매매 가능하다 했고, 다 던질 필요 없다 그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20일에서 딱 지지하거든요. 이게 이탈되면 중장기든 뭐든 본격적으로 던져야 되는데 잘 지켜요. 잘 지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이게 개별주 같으면 그런 말 안 할 텐데 이게 시총 상인데 이렇게나 고점 부위에서 이렇게 큰 등락이 있는데도 잘 처지지도 않는다는 게 참 신기하고 보통 같으면 이게 힘이 이 공방이 치열하다는 거거든요. 어저께도 그렇게 흔들림 나고 하면 푹 빠지는 게 정상인데 빠지지도 않아요. 딱 버티고 있습니다. 나 더 가겠소 이런 느낌이 상당히 좀 있긴 있어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적당히 맺고 끊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크게 우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한 4% 차익 실현 일부 했었고 하이닉스도 일부 차익 실현 했던 것 이틀 동안에 분할해서 살살 들어갔고 반등만 한 번 더 딱 나오면 먹고 또 먹고가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지금 시장이 워낙 뭐 조정권이라서 쉽게 마음먹은 대로는 가주지 않는 게 뭐 크게 이상할 바도 아닙니다만 일단 조금 포트폴리오가 지지부진한 상태는 맞아요. 그러나 누적적으로 한번 보시라 이거지. 4월달도 수익입니다. 4월달도 밑에서 끝내주게 먹고 왔는데 이제 좀 소강 상태가 될 때도 됐지 않습니까? 뭐 변명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끝내주게 먹었거든요. 여기 부위는 저항을 받는 위치 맞아요. 왔다갔다 좀 할 겁니다. 그럼 전략을 두 가지로 세울 수 있어요. 개별주로 지수와 연동 안 되는 개별주로 들어가서 지수하고 상관없이 치고받고 하면서 좀 먹어내는 거 하나. 둘은 적당히 눌림목 온 거 슬슬 사 들어가는 거 둘인데 첫 번째 거 할 수가 없어요. 금액이 70억 넘어요. 닥터케이 지금 팀원들 금액이 70억이 넘는다고요. 개별주 가면 안 됩니다. 저 잘못하면 수갑 차요. 의도하든 안 하든. 그죠? 시세 조종 혐의로 잘못하면 수갑 찬다고요. 그죠?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사서 올리고 우리가 사서 내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우량주 조금씩 저점 매수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가지 지금 추측도 해보는데 공매도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니까 적당하니 그죠? 신규 공매도 때리기는 힘든 상황이고 하니까 적절히 뭐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지. 그러나 점점점점 좋은 쪽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점 좋은 쪽으로 굳어지고 있어요. 여기 상황에서 여기가 유지돼야 됩니다. 강하게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갈수록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9만원 바라볼 수 있고요. 그 이전에 8만 5천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강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9만원 바라볼 수 있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되고 강하게 가면 갈수록 22만원권 이상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맥시멈 당장은 23만원권까지도 보여요. 셀트리온 제약은요. 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8만원 갈 수도 있는데 그죠? 형들이 가면 이것도 그죠? 필 받아 가면 8만원도 가거든요. 신규 매수는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푹 하고 빠지면 위험해요. 우량주 지금 조금씩 사 들어가도 될까요?
자, 사 들어가도 되는데 잘 해야 돼요. 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이거 지금 약간 눌렸다고 무조건 안 사잖아요, 지금. 왜? 시장이 지금 기관 외국인 매도 다 때리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몇번더 다지는 거 보고 살지 안 살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시장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시장이 조정권 이기 때문에 더 밀릴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이고 기관 외국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에서 매도세 전환됐거든요. 단 하나 외국인이 선물을 아직까지 확 던지지 않고 그래도 매수 유지하고 있다는 거이 정도만 좋지. 미국 선물도 지금 혼조세입니다. 혼조세 거의 보합권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조금 좋은 거 하나는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만 유가가 6달러까지 22달러 이렇게 했던 유가가 어제 하루 만에 6달러까지 빠졌던 게 따블랐어요. 지금 또 13달러 인근으로 다시 재반등하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 정도 그죠? 좀 좋을까? 이것도 뭐 되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폭락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온다는 거 정도만 다행이다 정도지. 그죠? 미국 선물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들이 방향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형들이 야 위로 쏜다잉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돌아서는 거 적어도 확인되고 이중바닥 확인되고 이렇게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사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꼭대기 있는 거 하면 된다? No. 적당하니 그죠? 지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보면 죽어야 되거든요. 8%까지 빠졌거든요. 싹 땡기니까 바로 사딱 그러잖아요. 여기 딱 지지권이거든요. 좀 가벼워 비교적 가벼운 종목이라서 물량도 많이 안 싣고 있습니다만 대번 끌어 땡긴다는 것은 여기 봐봐요. 좌측 하단에 기관 외국인 관심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관심 있다? 여기 신나게 사들어왔는데 여기 푹푹푹 죽인다고요? 그럼 얘들 뭐가 되는 겁니까? 적당히 내려오면 받아주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은 어느 날 갑자기 퍽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 사들어간 것도 있고요. 현재 조금 흔들림이 있는 건 맞아요. 시장이 마이너스니까.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그죠? 채팅이 너무 조용하다니까 번물 터지네요. 자, 저는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강 위독설 잠깐만요. 완전 V자 급반등이거든. 좀더 홀딩 해보세요. 11,000원 안 깨면 더 홀딩. 11,000원 안 깨면 아시겠죠? 듣고 있죠? 이분이 그죠? 저한테 회원가입한 지한 3일 되는데요. 이거 제가 이틀 전에 던져 그랬습니다. 뭐 코스닥 레버리지 폭락 안 두드려 맞았다니까 폭락 그죠? 여기서 던져 그랬거든요. 이거 안 두드려 맞았다고요. 그것만 해도 회비가 나오고 남아요. 그죠? 마음 편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 있었으면 또 전전긍긍 어떻게 했을지 그죠? 같이 하실 분, 여러분들 같이 하십시오. 좀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현재 전일 저점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일단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선물도 현재 반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도
추가로 또 하락했습니다만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상당히 혼조세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나중에 10시 반에 어떻게 출발하는지 여부 잘 지켜보시고요. 미국 선물이 흔들림 많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같이 흔들릴 겁니다. 자, 오늘도 쉽지 않은 날될 텐데요. 너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안정적으로 터나가는 거 확인하시고 외국인 선물 유지되고 혹시나 기관 외국인이 매수된다면 더 베리굿 개별 종목도 기관 외국인이 관심 가지는 종목으로 슬슬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전 닥터K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